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4박 5일간 머물면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졌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황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총 8차례 걸쳐서 한국어로 트윗을 남겼는데요. 교황의 트윗이 평균 6천여 건 리트윗되면서 우리 사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황이 한국 사회에 남긴 메시지, 그 대표적인 말들을 중국어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我深感痛心.我深感痛心.我,나,深感, 깊이 느끼다. 痛心, 가슴 아프다. 붙여서 我深感痛心. 저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현 나갑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 이렇게 말했죠. 我一直惦记着韩国和平.我一直惦记着韩国和平.我,나,一直,줄곧,惦记着, 마음에 걸리다. 한국, 한국. 和平, 평화. 붙여서 我一直惦记着韩国和平. 저는 줄곧 한국 평화를 생각해 왔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평화와 우정을 나누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人生不能独自旅行.人生不能独自旅行.人生, 인생,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独自, 혼자, 旅行, 여행하다. 붙여서 人生不能独自旅行. 인생은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 통신, 통신, 惦记, 惦记, 和平, 和平, 旅行, 旅行. 오늘의 퀴즈입니다. 로마 교황의 25년 만에 한국 방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번 교황 방문으로 한국 사회 좋은 기운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꼭 기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